우리 부모님을 모시는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너 디디해 I'm
Yeah.
신년생기들이 많이 나오냐. 아, 아, 오빠 고마워. 야, 너 인생을 참 잘 살았다, 야. 어, 사회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요. 사회생활 참 잘했네. 어, 야, 인간미가 딱 넘쳐. 아이고, 어머니. 뭐, 이게 귀한 눈을 또 주고 그러요. 어머니, 씨발, 다 내 스타일이요. 어째 그냥 이리 한번 올라와 볼라. 괜찮아라. 아직은 살아있어. 비급방만 해야지. 아직은 살아있어. 살지 마시오. 어, 살아있은 게. 그나저나 이 귀한 돈은 다 주고 얼마나 고마우시오. 아이고 세상에. 어허이, 박수나 한번 땡기시오. 그러면 내가 이야기 미녀가 나왔을게. 어차피 인연이 내가 여기 딱 오기 전에 저거 지리산하고 삼을 다 캐버렸어. 삼을 싹 캐어서 대진의 해수장에 오신 손님들을 삼삼 한 번씩 쫙 나눠주려고 내가 지금 뒤에 정해놨어. 내가 시방부터 하나씩 나눠줄게. 받으셔. 알았지라? 이는 줄 것이 어디 것어? 나도 줄 것이 있는지라. 얻어먹는 그런 면 발사하지 마시오. 어? 오는 게 있으면 가는 적이 있는 것이고, 어? 가는 적이 있으면 오는 적이 있는 법이라. 아무리 거른병이라고 내가 얻어만 먹고 산자냐. 나도 줄 줄 안다. 어. 그리고, 그, 너희들 쳐다만 보지 말고, 사회생활 좀 제대로 좀 해라. 알았냐? 어, 자, 그럼 시간부터 내가 산삼 한 분씩 나눠드려 간다. 자! 산삼 한 분씩 받으세요! 예! Yeah.
그걸 써가지고 시벌놈 얼굴을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귀한 돈을 주면은 내가 얼굴을 좀 표시해야 되는데 얼굴을 못 보게 생기면 고맙습니다 사모님 복 받으시고 그저 아들딸 며느리 잘 되시고 혹시 손자 봤어? 손자 안 봤어? 시집 늦게 갔니? 어 그랬구나. 내가 딱 마스크 썼어도 나이가 나보다 더 먹어 보이는데 나는 손자가 두 개인데 어, 뭔 연병 온다고 시집을 늦게 갔는가? 어 그래. 그런데야 내가 이제 시방 더 요 한번 치면서 노래하고 하고 여기서 한 편이 안 나오면 나는 진짜 공연 안 할기라. 됐나? 됐나? 저 무대 가수 나오나 빼놓고는 내가 다 해봐. 남진이도 해봐. 까불 거 있지? 야, 그 시방부터 내가 두들겨 패고 오늘 남진이 나오나 다 끄집어낼게. 송가인이까지 거기다 임영훈이 영탁이까지 됐나? 됐나? 좋았어요. 자 그럼 시방부터 우리 역사를 자랑하고 그동안에 연합 80년 세월을 6.25 전부터 저희 품바는 있었습니다. 뭐라고 불렸죠? 그때는 각설이가 아니고 품바다니요, 능마둥이다니요, 광대라고 했습니다. 광대라고 아십니까? 지금 현재 그 어머 아 뭐 이런 거 자꾸 주고 싶어서 아니 괜찮아요. 그냥 줘도 돼요. 아주 큰 돈을 이렇게 막 주시니까 내가 몸풀 뻔하고 부르시겠네. 그래서 제 광대는 지금까지 87년을 거쳐서 제가 대한민국 4대 품바 명인 서동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차기 정예. 저도 35년을 했습니다. 전국을 떠들면서 웃음을 팔고 눈물을 팔고 싣고 시끈시끈시끈시끈시끈시끈시끈시끈 허허 품바가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어야 품바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주신 우리 나라는 오공통치같이 아닌가 또 불대가면 지대고 낮은 때가 면을 노지 된다. 봄 돌아오면 이리야 소를 몰아서 한평천지 농막가리로 가을이 오면 순수하이야 아들 딸 사한남매 옹기종기 모여서야 백산 콩밥이 맛있구나. 지리구도 지리구도 자연다 봄바가 익어도 자연다. 자 이렇게 타령이 나와야 자 봄바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광대 지금부터 87년에 거쳐 광대 생활을 해온 우리 선배님을 기념해서 광대라는 노래를 가지고 지금 제가 이간 마치겠습니다. 자 함성과 박수 한번 주시면서 차리요 정 남들이야 쉬고 와서 껄껄 웃지 마세요. 모두들 신나서 Oh,
재밌게 살
하시다가 내가 죽어서 풍만산천 떠날 적에 주무시다가 눈끄덕 감으세요. 박수 치는 사람만 자다가 뒤지고 박수 안 친 능어들은 20억, 30억 직급생에 챙겨놓고 쓰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한 30년간 에이, 이러다 죽어라. 가장 불쌍한 사람 돈 놔두고 쓸지도 모르고 그거 아까워서 꽉 퍼붓고 있다가 나병 들어서 죽은 사람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뭐라 그랬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잡수실 건지 끝도 돈에 기지 말고 마음껏 잡수시고 내가 놀러 갈 때 있거든 돈에 기지 말고 마음껏 놀러 다니시다가 건강에 살다가 죽을 때가 저 염라대왕 찾아갈 때 아프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말고 자다가 눈구녕 감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뭐 말인지 알고 있어. 그까지는 뭐 돈 이거 만 원씩 5만 원씩 주니까 아깝게 생각하지 마. 개새끼다 무르가. 평생을 강대로 살아서 내가 돈 보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한테 우리 것을 알리고 우리의 참 전통이 이렇다. 이 각설이가 엿장사만 아니다. 이렇게 참 훌륭하게 공연도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남진이 미스터 프로듀서 또 유행했던 노래 남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다 나의 파티너야. 나의 파티너. 아 딱 그래 나의 딱 파티너. 그래서 남진이 파티너 박수 한번 주세요. 어제 찝찝하나? 아니 가만히 볼게. 저 뒤에는 시브랄 똥 씹은 얼굴이요. 저 뒤에 박수 한번 쳐봐야 되거든. 어디 가서 너희들이 이런 공연 보겠냐. 품바를 다 갖다 품바 아니야. 너희는 진짜 오늘 용이야 용. 나 볼 수 있다는 것이 알겠냐?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쭉 넌지 파티 쭉 하. 안녕하세요 남진입니다. 그때마다 그때마다 그쳐져
남진이가 살아왔지. 앵콜! 앵콜! 알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나도 숨 좀 돌리게. 저거 돈 받고 오는 연예인들, 가수들, 노래 세 곡 하고, 800만원, 1000만원 받아. 나, 하루 종일 여기서 연병을 떨어도 얼마냐라, 3000원. 여단에 3000원이야. 이 노래 감상하시면서 부처 선생 나오나 같이 넘어 불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단아 받아주시오. 어? 내가 의를 싫어 도대체 의를 싫어 꽃이 말할 수 없어도
약속은